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 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5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어떤 문제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진리의 마음을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23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5단계 4번째 시간입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나타내 보이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5단계 특징 중 두 번째는 무수한 기도를 쌓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된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무수한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다섯 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중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곧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 했지요. 다음으로 세 번째 표적은 뱀을 짚는 것입니다. 이때의 뱀은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뱀을 말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12장 9절 전반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는 말씀처럼 뱀은 곧 원수 마귀 사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뱀을 짚는다는 것은 곧 교회 안에 발생하는 사단의 회를 회파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후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하셨고 즉 그들은 육적으로는 유대인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왜 자칭 유대인이라 합니까? 그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또 계시록 3장 9절에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셨지요. 자, 정령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칭 본인대로 유대인이라 하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보면 이제 자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들은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의 회란 자칭 유대인, 곧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곧 교회 안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불평, 불만을 말하고 판단, 정죄, 이간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서 분리하여 당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의도 속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자기 의 속에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의 방침을 거스리며 믿음의 형제들을 분리시킬 때 이것은 분명한 사단의 역사이지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단의 회가 생기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교회 안에 속한 양떼들이 시험 환란을 당하고 부흥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5단계의 믿음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단의 회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말씀의 권세로 분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교회는 개척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사단회가 만들어진 적이 없죠. 단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므로 성도들이 비진리의 말을 들을 때 미혹되지도 않고 동조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혹여 사단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무리들을 알려주심으로 단에서 말씀으로 분쇄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단회를 이루려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악을 깨달아서 통에 잡아가게 되었고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 해도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지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즉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을 신과 같이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면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극물을 먹는다 해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어도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요.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틈탄다 해도 즉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니다. 저도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변질되고 독성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그 독성이 몸에 전혀 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배설되어 버리기도 하고 최루탄이 터진 곳을 지나갈 때 주변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도 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만약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고의로 독을 마시면 이때는 지킴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11조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셨지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독을 마시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 다섯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 능력이 임하면 자신에게 질병이 틈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질병도 고쳐줄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질병 고쳐주면서 자기 질병 고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을 물리칠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받는 사람 편에 전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담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죄의담이라고 해도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그건 통회 자복까지는 가지 아니해도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경우는 기도받아도 치료받기가 참 어렵지요. 치료받기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정녕 죽을지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건 기도해 주지 말라 했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논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거는 몇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공의를 뛰어넘어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통해 잡아가고 회개해서 돌이켰다면은 용서를 받지요. 용서를 받고 치료도 받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놓고 다시금 죄를 지어버리면 회개하기 전하고 전으로 도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병이 나았다 해도 다른 병이 다시 유발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과는 죄의 더 큰 담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통회잡아가기가 심히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브리 10장이나 10장이나 6장에 회개형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역사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영혼이라 해도 정말 이제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충성하고 정말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하고 한다면은 낙원을 벗어나 1천층이든 2천층이든 더 좋은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에서 돌이켰을 적에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죄라도 정말 돌이켰을 적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른 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육체를 사망에 이른 육체를 지은 거와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한 거와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래서 성령 해방, 성령 거역, 성령 모독. 또 하나님과 함께 한 종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건 성령 거의 모독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라 성령이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함께해서 역사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정죄했으니 성령 해방 모독 거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들은 사함받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분들 봐요. 통회자복이 나오는가? 안 나오죠. 중심에서 통회자복이 나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은 짓지 말라고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해 드린 거예요. 사망에 이른 죄는 짓지 말되 그중에서도 성령 해방거행 모독하는 죄는 절대 짓지 말고 우리 주님을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늘 당부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기도 힘드니까요. 성경은 기록되어진 그대로 심판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 하나님이 제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령이 참 악함으로 이제 그랬다 해도 정령이 겸비한 자세로 나와서 정령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는 영혼들을 보면 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니느웨 백성처럼 너는 정녕 죽으리라 40일 있다 죽으리라고 했어도 그들이 정말 겸비하게 왕이야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며 통회잡아가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받아도 역사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열심히 내가 치료받지 못했다 해도 열심히 하나님을 매달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더 성결되어 가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영으로 들어갔다면 그분들이 정령보 악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갔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영으로 들어갔다면 그때는 역사한다 이 말. 왜? 이미 모든 것이 사함받았다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참 내 아들의 딸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면 그런 분들은 기도받으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응답받지 못할 뿐, 치료받지 못할 분들을 보면 빨리 영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당부하는 게 그겁니다. 본교회는 매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나와 기도받고 치료받으며 더구나 요즘은 인터넷이나 GCN을 통해서도 시공을 초월한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방송을 통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아서 감사하는 간증 편지가 끊임없이 들어오지요. 그러나 똑같이 기도를 받는 사람 중에서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권능이 이 재단에 나타난다 해도 아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도받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과 사모함으로 기도를 받아야 하지요. 그런 마음이라면 옷자락만 스쳐도 혹은 말씀만으로도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원하는 대로 기도받지 못한다 해도 마음이 상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으며 끝까지 겸비한 마음과 믿음으로 행하게 되지요. 그러니 전도할 때도 여러분이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만 받으면 누구나 치료받고 축복받는다고 잘못 전함으로 상대가 응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기도받는 이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첫째는 기도받는 이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자도 믿음을 가지고 모시고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 안진뱅이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았을 때, 응답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는 중풍병자는 중풍병자 마찬가지고 자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친구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 것에 이제 들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데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그들의 믿음 즉 중풍병자도 그들 믿음이 있었고 그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병자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그 동네 가셨습니다. 뭐 그 동네 가셨는데 그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치료받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왔다고 해서 치료받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을 내보였을 때야 치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은지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고자 해도 많은 사람이 둘러있어서 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치료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지붕을 뚫고라도 그리고 주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더군다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라 믿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죄로 너무 관영되어서요. 그렇지만 참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은 그래도 이 재단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이 믿음을 심어서 그분들이 믿음을 갖도록 해주고 그분들의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받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혹 이제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도 치료받는 경우도 있죠. 그 가족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과 사랑으로 매달리고 간구했을 때 그럴 때 그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가족의 행함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때는 가족이 정말 사랑과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 세 번 기도받아보다 에이 아니 된다고 그냥 중도 포기하게 되죠.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매달릴 텐데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치료받기 위해서 열심히 저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족, 아픈 사람은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린다 해도 억지 예배고 전혀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기도받는다 하면서 혈기나 내고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경우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뭐 변화되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더디라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는 거라도 보여드려야죠. 그래야 그 믿음대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낫게 해주시죠. 근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 그런 경우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영광만 가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물론 그렇게 믿음 없이 나오는 분들 중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신 대로 제 믿음만으로 역사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전도하는 여러분 편에서는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전혀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후로 뜨겁게 신앙 생활을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응답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함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5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지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해서 모두가 믿음의 5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성결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아나가면 신유나 능력행함 같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해도 어떤 사람에 대해 사랑으로 강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양떼 편에서 너무나 간절한 믿음으로 그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받기만 하면 꼭 이 병이 낫겠다 하고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과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기도받는 자의 그 순수함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뭐 병이다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은 역사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창조의 역사는 베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누가 있다 해서 또 기도해 준 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해서 창조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창조 역사, 즉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 또는 소경이 눈을 뜨고 버거리 키머리 말하고 해서 죽어버린 세포와 신경을 살리는 이런 역사, 이런 창조의 역사는 믿음의 5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5단계. 믿음의 4단계에서도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5단계, 온영으로 들어가야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표적도 여러 가지예요. 눈에 저 어우 목자의 하나님하고 몇 번 불렀더니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표적을 나도 표적을 일으킨다. 그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방언의 은사처럼 은혜로 주신 것이어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그걸 무슨 큰 표적처럼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구름 나타나 사라지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하시면은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기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적어도 믿음의 4단계 들어와서 무수한 기도를 쌓을 때라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의 5단계 이르렀을 때라야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와 온전한 능력을 받았다면 한두 가지 역사가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다섯 가지 표적들이 항상 나타나며 그 이상의 기사와 표적도 행할 수 있어야 하지요.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약한 것, 곧 불구된 것도 고칠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을 필요할 때마다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각각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의 은사는 곧 병 고치는 은사는 질병, 균과 바이러스를 태워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약한 것, 곧 불구된 것은 고칠 수가 없고 또 죽어버린 것을 살리는 이러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크다 하는 기도원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치지 못하고 또 죽어버린 신경세포가 죽어버린 것을 살린다든가 해서 고치는 이러한 일들은 없는 것이고 소경에 눈을 뜨고 벙어리 말하고 키먹을 뜨는 이러한 일들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행한다 해도 그에게 온전히 능력이 임했다 할 수는 없지요. 또한 성경에는 능력이라는 말과 함께 권세, 권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 일꾼 되신 분들은 필히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능력, 권세, 권능 이런 말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 때 잘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능력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지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능으로만 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으로만 되는 일, 이런 일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믿는 자가 안다면 그건 사단회가 되는 것이고 무리를 지으면 사단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이 되기 때문에 구원과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 질투가 많아서 뭐 원수마귀가 한다고 원수마귀도 한다고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에 원수마귀가 이런 권능 행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기사 표적을 베풉니까? 원수마귀가 하는 권능은 어찌하든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런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어떤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뭐 죽은 신경세포를 살리고 약한 것을 고치고 이런 것을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에도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오늘날도 만약에 그런 원수마귀가 행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 그런 것 권능을 행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가고 믿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 나가게요. 늘 이렇게 뭐 기도하고 드리는 저기 뭐 사람이 깎아 만든 그런 우상 늘 기도하고 수련 닿는 그런데도 그런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여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서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늘 나타나야 할 텐데 아닌 것을 보게 돼요. 하나의 소문이고 굉장히 보태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재단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들이 여러분이 본 바요. 여러분이 만진 바요. 여러분이 체험한 바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기독 의사들이 인정하는 일이고 언론이 인정하는 일들 아닙니까? 실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본교회가 오늘날까지 걸어온 역사를 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예 상태에서 겨우 7천 원을 들고 개척해서 지금과 같은 대교회로 또 전 세계 4,500여 개의 지교회로 이뤄내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세계 각처에서 대형 성회를 이루는 것도 제가 그들과 안면 있는 거 아니고 제가 그 나라에 언제 다녀온 것도 아니고 잘 교류하는 것도 아닌데도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인데도 세계 각처에서 대형 성회를 이루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는 것도 이처럼 단기간에 GCN을 이뤄낸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오직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또한 이런 의사로서의 치료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사분들도 세계 각지에서 이번 주에 바로 모여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또 나타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 일어난 하나님의 권능들을 그분들이 또 발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된 것처럼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고칠 수가 있지만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등을 고치려면 신유만으로는 안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악을 다 버리기 전이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무수한 기도를 쌓으며 성령의 은사 차원에서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요. 또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은사가 거두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4단계 이상으로 들어오면 이미 성결된 마음이나 마음이니 또 교만해지거나 변질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사라질 리도 없고 많은 기도를 쌓아가는 만큼 또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까지 임하게 하시지요. 그러면 권세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힘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권세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즉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오 또 흠과 티도 없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전혀 원죄나 자범죄 죄성이 없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위로 즉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을 해야 할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송사했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시험 환란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욥은 어떤 육적인 어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욥의 생명은 결코 해치지 못하게 하셨기에 원수 마귀 사단도 그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천하 만물과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혹여 어떤 시험이 올 때도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길을 찾게 되지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권세는 성결과 직결됩니다. 앞에서 능력에 대해 설명할 때 아직 성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으면 부분적으로는 능력이 임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부분적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는 그런 능력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범죄했을 때 죄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 사망이나 이런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세는 성결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예리한 검을 지어주었다가는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되지요.
또 옛날에 관원이 될 자질이 없는 악한 사람이 왕의 권세를 위임받게 되면 백성들을 괴롭히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암행어사가 왕의 권세를 가진 이 암행어사가 가서 불의한 암행어사라면 얼마나 지방 관작들과 타협하면서 막 돈만 끌어모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아무나 가질 수 있다면 큰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실 때는 적어도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 악이 없고 형제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과 덕과 온유와 관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흠과 티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실 때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 영적인 권세와 함께 온전한 능력을 갖게 되면 이때는 권능을 행하게 되지요. 권능이란 권세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능력만이 아니라 권세와 함께 나타난 권능의 역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권능 행한 사람들이 더러 나오죠. 모세든 엘리야든 또는 베드로든 스데반 집사 빌립 또는 사도 바울이든 권능 행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성경에 권능이라고 분명히 표현해 놓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능 행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한결같이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성결되고 악은 모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있었다 해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깨끗한 그릇 만드셔서 그래서 권능을 주셔 쓰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지옥에 갈지라도 자기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온갖 핍박과 온갖 수모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늘 해도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미만 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결되었고 악이 없는가를 성경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죄도 없이 그들을 깨우쳐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그들에게 그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는 그런 죽어가면서도 사랑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악이 모양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빌립의 딸들에게는 예언하는 은사가 주어졌으니 그 가족들이, 딸들이, 가족이 얼마나 성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가 지옥 갈지라도 백성들이 살아남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5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해도 예외적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권능을 행하도록 명하신 경우가 그러하죠. 그건 임시적으로 우리 주님 대신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권능을 임시적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불어넣어 주실 때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행할 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손수건에게 권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 손수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행할 때 믿음대로 역사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부여됨으로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수건도 일시적이죠? 여러분 손수건이 기도할 때 나타나고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손수건 없이 기도하면 나타납니까? 손수건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손수건에 이미 권능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능력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귀신을 내어줬고 병이나 약한 것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등 모든 신령한 역사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능력만 있는 것과 권능, 곧 권세가 따르는 능력은 구분이 되지요.
그러면 능력과 권능은 무엇이 다를까요? 비유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에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크다 해도 아버지의 말씀에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참 아들이 대통령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저기 이제 부산에서 산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부산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또 내가 너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 한번 내려오라. 그러면 아들이 나는 대통령인데 아버지가 나를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온 또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오라 한다고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거절하겠습니까? 불효자가 아니라고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권세인 것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이 대통령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지만 한 번쯤 내려와서 내가 보고 싶으니 내려오라. 몸이 불편하든가 해서 아니면 너를 꼭 내가 만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나는 못 가요 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권세이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옛날에 왕의 명을 가지고 가는 사신에게는 어떤 신하들도 복종해야 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 사신보다 더 지위가 높다 해도 사신은 왕의 권세를 받아서 오는 것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제 명령을 가지고 가면은 아무리 영의정이고 자의정, 의정이라 해도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역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이제 신하는 아무리 높았던 그 신하를 해도 무릎을 꿇고 왕에게 절을 하고 두 손으로 그 사역을 받아서 마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면 모든 피조물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그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종이 명하면 원수 마귀가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되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해도 금방 기도받으면 금방 치료받아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열아 물러가라니 열이 물러가게 되고 화기야 물러가라니 화기야 물러가고 독을 마셨는데 독아 물러가라니 물러가게 되고 또 연탄캐슬을 마셔 죽어가도 연탄캐슬에 물러가라니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연탄캐슬은 이런 화기라 할지라도 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하니까 물러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무수히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비유를 들어보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차를 움직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이 길을 막고 차를 세울 때는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경찰의 권세에 따라 차를 세워야 합니다. 즉 차가 가는데 경찰이 손만 탁 이렇게 들어도 차가 멎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경찰에게 주어진 이 권세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지요. 영적인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권세이므로 능력과 함께 권세까지 임해 있다면 악한 영들이나 질병, 균, 심지어 무생물이라도 순종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어떤 작업 해방하고 만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람이나 파도, 비와 구름 등을 명하여 천기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성결되고 정금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러한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5단계에서도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수록 권능은 더욱 크고 놀랍게 나타나게 되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령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일들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니 어떤 시험 환난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권능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권능을 주실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항상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러한 권능받기를 사모하시며 온전한 빛 가운데로 영적인 세계로 더욱 부지런히 침노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때 누구보다도 담대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